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보안쟁이 PR입니다. 오늘은 보안관제회사는 어떻게 해킹을 탐지하고 방어할까? 라는 주제로 해서 오늘 영상을 좀 여러분들 앞에서 만나보게 됐습니다. 국내에는 많은 보안 전문 기업들이 있는데요. 여러 보안 장비와 솔루션을 어떻게 네트워크 침입 시도를 알고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탐지 제품들의 솔루션들이 있지만 네트워크 보안관제는 IDS나 IPS, 그리고 SIEM, 우리 흔히 말하는 ESM을 통해서 실시간 모니터링과 공격에 대해서 탐지하고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공격 탐지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IDS나 IPS에서 시그니처와 인계치 기반의 보안 정책을 설정합니다. 둘째로는 SIEM, ESM과 같은 통합 로그 수집 솔루션을 통해서 수집된 로그를 분석 및 상관 분석을 하고요. 세 번째는 공격 이벤트 탐지가 접수가 되면 네 번째, 공격 유형별 해당 보안 장비에서 공격자에 대한 차단을 실행합니다. 공격자 IP 같은 경우에는 방화벽에서, 웹방화벽 같은 경우에는 웹공격은 웹방화벽에서, IDS 공격은 안티 디도스 등으로 차단을 하게 됩니다. 다섯째는 그에 대한 이벤트 조치 내용 및 완료 보고를 리포팅합니다. 방화벽은 보안에서 가장 기본적인 시스템이고 성문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방화벽은 보안 정책에 적용된 사용자를 통과시키고 설정된 임계치 이상의 트래픽이 발생하면 차단을 하게 되는데요. 단 서비스 목적을 하는 TCP80, TCP8080 같은 25번이나 53번, 110번 등 불특정 다수의 사용자들에게 오픈되어 있는 서비스 포트가 있습니다. 이는 방화벽에서 차단할 수 없다라는 이야기가 되고요. 웹 서비스를 위해 위와 같이 오픈된 포트는 네트워크에 공격이 들어온다면 탐지하고 공격을 판단해서 차단하는 솔루션이 필요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장비가 IDS나 IPS, 웹방화벽 등이 있고 오늘은 IDS와 IP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침입 탐지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IDS가 무엇인지부터 알아봐야 되겠죠? 침입 탐지 시스템 IDS는 제가 처음에 방화벽이 성문이라고 표현을 했다면 IDS는 성문을 지키는 병사로 비유를 할 수가 있습니다. IDS는 설치 위치와 목적에 따라서 호스트 기반의 호스트 IDS와 네트워크 기반의 네트워크 IDS로 나누기도 하지만 보안 관제에서 주로 사용되는 네트워크 IDS에 대해서 오늘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안 관제를 하기 위해서 IDS는 정말 필수적입니다. 방화벽 정책을 통과한 다양한 서비스 포트의 비정상적인 행위를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SIEM 연동을 통한 다양한 리포팅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보안 로그 수집기입니다. 보통 구성은 백번 스위치에서 미러 포트를 설정을 하고 네트워크 패킷을 전달받아서 보안 정책에 적용된 패턴이 탐지가 되면 이게 시그니처 기반의 탐지겠죠. 이벤트 알람을 받고 관제자에게 실시간으로 전송을 합니다. 그럼 IPS는 왜 필요하게 되었을까요? IPS란 기존의 IDS에서 차단 기능을 추가한 장비입니다. IDS는 차단 기능이 없고 방화벽을 통해서 관리자가 수작업으로 공격자 IP를 차단을 했는데요. 또한 2003년경 원바이러스의 증가로 효율적인 패턴 기반의 차단 솔루션이 필요했습니다. 이때 등장한 것이 IPS입니다. 한동안 보안의 필수 요소로 자리를 지켰지만 나날이 진흥화되는 공격 기법과 어플리케이션 단의 필터링, APT 등 탐지, 차단에 대한 니즈와 진흥한 공격의 증가로 엄청난 오탐, 과탐, 미탐, 관제자들의 피로가 그만큼 쌓이게 되었고 이른바 차세대 침입 방지 시스템, NGIPS로 성장하게 됩니다. 또는 보안 관제 업체 중에서 UTM을 통해서 IPS의 탐지 기능을 대신하는 곳도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합 보안 솔루션인 UTM은 방화벽과 IDS, IPS, VPN 기능들을 제공하기 때문에 그 중에 IPS 탐지 기능을 사용하는 건데요. UTM과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IDS나 IPS는 탐지 전용 제품으로 사용돼서 성능이라든지 탐지에 대한 우수성이 있고요. UTM보다 좀 더 자세하게 보안 정책들, 시그니처 기반의 정책들을 적용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안 관제 회사마다 보안 관제의 퀄리티가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매우 중요한 사항인데요. 신규 취약점을 발생했을 때 빠르고 탐지 대응 정책을 얼마나 업데이트를 하는지, 그리고 보안 관제자의 공격 대응 숙련도와 공격 이벤트에 대해 신속하게 탐지하고 혹은 탐지를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보안 관제 전문 기업의 관제 품질과 직결이 됩니다. 그러면 탐지 정책 관리 프로세스 순서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규 취약점 발생 시 공격 패턴을 통해서 신규 보안 정책 패턴을 업데이트합니다. 두 번째로는 신규 탐지 정책 트래블 슈팅을 통해서 오탐과 과탐, 미탐을 최소화하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로는 보안 관제자의 전파 교육을 통한 대응 속도를 트레이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는 시그니처 기반의 IDS나 IPS를 우회하는 SSL 공격이나 복호화, 암호화, 웹사이트 위변조, 웹쉘 등 탐지 대응 마련을 하는 작업들을 하게 되는데요. 이는 다른 보안 장비들, 웹방화벽이나 웹쉘 탐지 차단 솔루션, 안티 APT 등을 활용합니다. 그럼 대표적인 제조사는 어디가 있을까요? 국내에는 윈스, 코닉글로리, CQI, 안랩 등이 있고 국외 제품으로는 시스코, 메가피, IBM 등이 대표적입니다. 오늘은 보안 관제 서비스에 꼭 필요한 IPS와 IDS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IPS가 차세대 IPS, NGIPS로 발전하면서 어떤 기능들이 추가되었는지 그리고 보안 관제에 IPS만큼 중요한 ESM과 SIEM에 대해서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